플렉스입니다. 포카원 1040 15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가 relevant네요. relevant는 기본적으로 뜻이 이제 의존하다는 뜻하고 그리고 도우다, 도움이 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 의존하고 도움이 되게 이렇게 관계가 있다. 라는 뜻으로 관련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privilege인데요. 특권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right, 권리, 그다음에 priority가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법적으로 특히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말을 우리는 privile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elect인데요. elect는 이자가 밖으로, 그리고 렉트가 보통 선택하다는 뜻도 있고 말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선택하다가 좀더 많이 쓰입니다. 요 다섯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하다는 거예요. 선택하다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래서 밖으로 어떤 선출하다, 선택하다라는 거죠. 첫째로 이제 수조 자체가 선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선택하다, 선출하다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런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출하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diligence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어도 보면은 D가 각각 어디에 떨어져서 각각의 이런 뜻입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LIG가 여기서도 똑같이 선출하다, 선택하다 또는 이렇게 gather, 모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어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으고 선출하고 이라는 게 굉장히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어가 relate입니다. relate는 앞에 re가 back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lat가 여기서도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옮겨지는 거, carried라는 뜻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다시 이제 옮겨지는 것은 어떤 뒤에 있는 것하고 관련을 시키겠다라는 뜻에서 relate는 관련시키다, 관계를 짓다 이렇게 사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neglect인데요. 이 neglect에서 not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let는 앞에서 한 것처럼 select, choose 이런 선택을 하다라는 거고요.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건 이제 무시를 한 거죠. 그렇게 본 겁니다. 자, ally입니다. 발음이 ally인데요. 이 al은 여기서 to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ad. 그래서 뒤에 있는 ly가 이 bind, 서로 묶다라는 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어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묶다 이렇게 했으니까 동명을 맺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어블인데요. 이 라이어블은 묶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서로가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엘레강스인데요. 이 엘레강스는 원래 뜻이 이렇게 어떤 조심, 주의스럽게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취미가 고상한, 이렇게 테이스트풀을 취미가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약간 의역이 되어 있는 발전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미가 고상하다, 우아하다, 세련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쓸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elaborate인데요. elaborate는 밖에라는 게 보이고요. lab가 들어가면 labor, 그러니까 일을 하다 뭐 이런 뜻이죠. 워커도 되고요. 노동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밖으로 어떤 노동을 하거나 레이버가 또한 노력을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 거는 계속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밖으로 뭔가를 노력을 하는 게 아주 정교하게 보이고 정성들여서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정성들여서 만들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주의를 요구합니다. 자, 릴렉스는 많이 아마 들어보신 단어가 싶어요. 들어보신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자, re가 빼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lax가 loosen, 좀 느슨하게 해주다. 기분을 이렇게 풀어주다. 뭐 그런 의미를 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해주는 건 약간 쉬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긴장을 풀다라고 이렇게까지 사용되는 단어고요. 자, liberate입니다. liberate은 이제 free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아니다. 구속되어지자, 제한되어지지 않고 구속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의 자유롭게 하다. 그래서 이런 단어고요. 자, limit는 뭐 제한이라는 뜻이죠. 제한, bound, 경계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 어떤 제한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자, royal은 L로 시작하는 로얄과 R로 시작하는 로얄, 이 발음이 있잖아요. 구별이 잘 안 되죠. 원래 이제 L로 시작하는 이 로얄은 신념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신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충실스럽 이렇게 쓰고요. 이 R로 시작하는 로얄은 왕실이 왕족. 그렇게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collaborate입니다. 콜은 옆 앞에서 함께, with, 함께, together 이렇게 사용되고요. 아까 그 LAB 일을 하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함께 일을 하다, 협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analyze인데 분석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왜 분석이냐면 원래 이게 분석이라는 말은요. 복잡하게 있는 걸 쉽게 이렇게 풀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ANA가 철저하게라는 거는 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원래 아는 것과 같이 또 same way 의미도 갖고 있고 그렇게 느슨하게 해주다라는 의미는 풀어서 준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건 분석하다, 분해하다 이렇게 분해하다라는 뜻까지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분석이라는 게 복잡한 것을 쉽게 풀어주는 거다라는 뜻을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딜레이는 뭐 잘 알다시피 이 단어하고 이제 동의합니다. 포스트폰. 딜레이는 멀리 놓는 게 D가 멀리 이게 무슨 리브가 어디를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놓다. 그래서 멀리 뒤쪽에 굉장히 이제 먼 쪽에 놓은 거예요. 그냥 날짜를 먼 쪽에 놓으면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도 후라는 뜻이거든요. D F라는 뜻에 폰이 놓다, 놓다. 둘이 뜻이 비슷합니다, 그죠? 생긴 건 원래 이제 원에서 오는 내용은 다르지만 뉘앙스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둘 다 연기하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날짜 같은 걸 노출하는 거죠. 자, 릴리브는 not heavy입니다. 무겁지 않다, 가볍다라는 의미인데 이 가볍다는 것도 아까 릴렉스처럼 약간 이제 완화시키는 느낌, 이렇게 좀 쉬게 해주는 느낌. 그래서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릴레이는 아리가 이제 백이고 뒤에 리버가 남겨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 사람이 다시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다, 중개하다, 이어서 계속 하도록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거를 릴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계하다, 중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legislate인데요. legislate는 이게 정말 LEG가 이제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는 뭐 말을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옮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법을 옮기니까 그 법을 만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고요. 자, 레버러토리는 그저 실험실인데 이 실험실은 어떤 거냐면 일을 하는 어떤 장소죠. 그래서 실험실 이렇게 사용되고 neglect는 collect가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시 모으다, 뭘 다시 모으느냐 하니까 우리 생각, 뭔가를 한 걸 생각하고 회상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으기 모으는데 내 머릿속에서 옛날에 있던 걸 모으는 건데 회상이 되는 거죠. 생각해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고요. 자, cleaver는 원래 함께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료라는 뜻이고요. 델리게이트는, 이 델리게이트는 어디로 멀리 가는 건데, 뭘 멀리 가느냐니까, 어떤 커미션, 어떤 임무나 이런 걸, 직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야 되는 일, 이걸 가지고 멀리 보내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위임을 해서 가는, 그 위임을 받아서 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대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패럴라이즈인데요. 이 라이즈나가 앞에 analysis 할 때, analyze 할 때, 분석하다 할 때,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거는 패러는 옆에 있는 뜻이고요. 아까 이것도 루스, 이제, 느슨하게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를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느슨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이 이제 불가능하게 해서. 그게 좀 심하게 하기면 압식해버리는 거죠. 아니, 나는, 의의가 약간 이제, 의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원래 뜻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릴리즈는 인간과 신간의 어떤 유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릴리즈는 약간 다시 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치 종교에서 뭔가를 이제, 책에 돼 있는, 이제 글씨로 써져 있는 걸 읽는 느낌, 그런 느낌이 릴리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신과 인간의 어떤 관계,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신조. 자, 일리미네이트는 밖에 어떤 한계점을 준다, 기준점을 준다는 겁니다. 스루숄드가 기준점이라는 뜻인데, 어떤 기준점을 딱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빼고는 다 없애겠다. 그래서 제거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브는 아까 앞에서 했던 점, 일이잖아요. 노동, 이렇게 일하다. 자, 렉처는 원래 말하다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읽다라는 뜻입니다. 읽다에서 말하다로 약간 반기, 약간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발전을 한 건데요. 그래서 말하다, 읽다에서 강의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레거시는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남겨진 어떤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컬렉트는 앞에서 좀 했던 단어. 모으다라는 뜻이죠. 게드하고 같은 단어가 됐고요. 자, 리버럴은 아까 앞에서 했던 자유라는, 프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관대한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리걸은 법입니다. 글자가 들어. 그래서 법률이다. 자, 레전드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고.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스토리냐면은 성인들에 관한, 세인트, 성인들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설이라고 하죠. 자, 프리디 머너리네요. 본 머네리. 프리디 머네리요. 발음도 굉장히 좀 어렵네요. 이것도 앞에서 했던 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점 처음에서 미리 예비,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거죠. 이 프리라는 단어가 이전이라니까요. 어떤 기준점 이전이라는 것은 미리 뭘 준비해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의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사용미도 수가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자, 릴리스는 앞에서 약간 했던 게 로스, 느슨하게 해주다. 그래서 풀어주다, 석방해주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고요. 자, 엘리베이터는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는 거는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벼운 걸때 들어 올리다. 그래서 레이즈라고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위를 향상시키다 이런 단어도 사용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딜리브는 원래 뜻이 이제 아주 멀리, 멀리서 이제 프리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단어지. 약간 이제 배달하다, 전하다 이렇게 멀리 보내다 보니까 자유롭게. 그래서 배달하다 이런 뜻으로 약간 발전을 한 그런 단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인텔렉트인데요. 이 렉트가 모으다 이런 뜻이죠. 선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인텔은 여기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어떤 능력을 정신적으로 가장 높은 어떤 상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지성이라고 하죠. 마인드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오블리지인데, 이거 오블리지는 바인드라는 뜻인데, 묶여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왜 그러면 의무를 뭐 지우다, 의무를 다하다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묶여있으니까 거기에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의무를 하다. 그래서 약간 이제 강요하다까지 이렇게 발전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랠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아니, 이 앞에가. 다시, 유나이티드, 묶다라는 거죠. 하나로 만들어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약간 집회가 모으는 거죠. 모이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대회 같은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죠.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41개 정도의 단어를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어휘들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